또한 판의 센코컵 준결승이죠. 중국 위쯔잉 6단과 일본 무카이 치아키 6단의 대국입니다. 위쯔잉 6단이 흑범입니다. 위쯔잉 6단은 1회 대회, 2회 대회 우승자예요. 2대회에서만큼은 절대 강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뭐 초반 흐름은 여기까지는 다 그냥 흔히 볼수 있는 이런 흐름인데, 여기까지의 진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이, 그러니까 위쯔잉 6단이 좀 세력 바둑으로 두고 있다. 이런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원래 이렇게 위쯔잉 6단이 이렇게 세력 바둑, 힘 바둑을 구사하는 바둑이었나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여기를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젖히니까, 요렇게. 이런 수들은 원래 다 있는 수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이을 때, 여기 막고, 뚫었죠? 그리고 여기 젖혀놓고, 단수를 하나 쳐놓고, 요게 뚫는 게 정수예요. 여기서 그냥 잡나 싶었는데, 끊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쌍립 쓰는 게 정수예요. 그러면 흑도 단수를 치고, 이렇게 귀를 사는 건데,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이게 일반적인 정수입니다. 이한 점을 따먹는 게 생각보다 두터워서 상변 쪽이 두텁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두는 게더 좋아요. 실전은 좌변 쪽을 지키고 흑이 움직여 오니까 뭐그 다음에 두는데 사실 이 위쟁이 둔 이수도 좀 이상합니다. 안 뒀으니까 이거 잡는 게 좋아요. 이두점 잡는 게 큽니다. 이 귀에 백두점과 흑한점을 서로 간에 안 잡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우리 아마추어들 정석 공부하실 때 이런 형태는 생각보다 크다. 이거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두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갑자기 때 아닌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곳은 그, 무카이 선수가 차지했어요. 그럼 이 단수 쳐야죠. 이 단수를 안 치고, 그냥 또 따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진행은 그 흑보다는 백, 즉 무카이 치아키 선수가 괜찮아요. 여기 움직였을 때 이도를 제압하면서 아직은 그 백이 좋은데 여길 붙여서 이대만 잡으러 옵니까? 이게 잡으러 오면 죽는 돌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잡으러 하면서 이렇게 두니까 살았습니다. 다음에 흑은 인공지능 요걸 하나 해놓으라고 그래요. 빠지는 건안 되죠. 이렇게 단수만 쳐도 이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연단수가 걸리니까. 요거는 석점이 잡히니까 이제 말이 안 되고, 단수를 치면은 백은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두면 이렇게 단수 치고 따낼 때 다시 여기 젖히면 살았어요. 이게 패가 아닙니다. 이쪽이 패가 아니고 이쪽도 패가, 이쪽은 패인데 이쪽이 패가 아니기 때문에 백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해놓으라고 하냐? 훗날 요도를 3으로 쳐서 요쪽에 5로 따내는 모양이 있으면 이 흑돌의 안형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해놓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소한 여기까지라도 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라도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흑이 괜찮다. 뭐좀 귀찮으면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 뒀어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해놓으라는 거안 해놨다고 큰 문제 있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좋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여기 새카맣게 세력을 그 펼쳐놨죠. 위쟁이 6단이. 그리고 무카이치아키 좌변에 집을 챙겨놓고 여기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막 마구잡이로 잡으러 옵니다. 이게 잘 잡히는 돌이 아닌데 사실은 이 싸움이 위쟁이 6단이 좀 무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젖히고 끊었을 때 여기 뒀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같이 끊는 멋진 맥점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저는 진짜 인공지능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끊어두는 이런 멋진 맥점이 있습니까? 이수에 대해서 이 흑이로 잡으면 요렇게 단수를 칩니다. 이걸 따내면 그냥 여기를 잡아요. 이쪽은 이제 이을 수가 없죠. 이렇게 석점이 잡히니까. 그래서 잡혀 있는 겁니다. 안에서는 흑이 두 집을 못 내잖아요. 그럼 바깥으로 뚫고 나오려면 요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위를 잇고요. 이렇게 해서 패싸움 같은 걸 하는 겁니다. 패싸움을 했을 때 패싸움을 안 하고 그냥 살리겠다 이렇게 둬서 하면 손을 뺄 수가 없죠. 잡으러 가려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쪽 어디를 두면 이걸 단수 쳐서 이을 때 이렇게 쳐갖고 연단수로 걸립니다. 뭐 물론 요건 백이 그동안에 그 전에 하나 따놓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그럼 최선이 1루 끊을 때 여기를 잇는 거거든요. 그때 여기를 젖히고 막을 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 따낼 때 이쪽 어디를 패감, 여기 끊는 찌른다든가 뭐 여기를 밀린다든가 하면서 패싸움을 하면 흙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은 이거 빵, 백이 이거 빵 따내는 순간에 이쪽 전체가 흙이 다 전체 바깥에 포위하고 있는 돌들이 너무 너덜너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기가 좀 어렵죠. 저는 당연히 못 보고 프로한테도 여기 끊는 수가 어려운 건가요? 카이 선수가 그래도 이 정도는 봐줘야 프로가 아닌가 싶은데 못 봤습니다. 그냥 여기를 한점다 수치니까 솔랑 넘어가서 이 백대마가 살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냥 잡히니까, 위쪽이 잡히니까 얘네가 너무 힘이 없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위지잉 선수가 원래 안 되는 수로 막 잡으러 온 건데 그게 통했죠. 무리수가 통하면은 엄청난 이득입니다. 원래는 이거 못 잡으러 오는 건데 잡으러 가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요만큼 잡았는데 나머지 백돌들도 완전히 건들건들합니다. 도망을 가는데 대충 쫓으니까 그야말로 대충도요, 대충. 이제부터는 흙이 대충도도 백이 대책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기 끊어서, 예, 여기 이제 드느끼야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 딱 잡으니까 돌을 걷었는데 지금 뭐 30집? 30집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죽었어요. 나와도 이렇게 뚫어서 죽었습니다. 이게 다 죽었어요. 이만큼 다 죽었으니까 뭐 30집 차이 나죠. 위지잉 육단이 초반에 좀안 되는 수를 우격다짐식으로 여기서 일단 한번 싸우고 이대마 잡으러 가고 그 다음에 이대마 잡으러 갔는데 앞에선 다안 통하다가 우변에서 마지막으로 대무리로 잡으러 가는 게 통했습니다. 최저한테 이런 거안 통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지잉 육단이요. 위지잉 육단은 한 큐에서도 바둑을 두지만 주로 타이점에서 많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이번 바둑 대회가 22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작했잖아요. 이 최근에 타이점에서 바둑을 엄청나게 많이 둡니다. 우리나라 기사하고도 많이 두고 중국 기사하고도 많이 두고. 대회가 있기 하루 전인 21일 날 우리나라의 송지훈 선수하고 두판 두고. 그리고 첫날 이거 이겼잖아요. 22일 날. 후지사와 리나한테 이겼잖아요. 후지사나 리나한테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또한 타이점에 접속해서 윤찬희 선수하고 두 판을 둡니다. 그리고 오늘 이바도 이 무카이 선수한테 이긴 다음에 타이점에서 골락시하고 네 판을 둬요. 그리고 그 끝이냐? 그리고 한 큐에 접속을 해서 한 큐에서도 또 우리나라의 심재익 선수하고 돈등 연습 바둑을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코컵만큼은 내 거다. 내가 센코의 여왕이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당일치기식으로 번개불에 콩 먹듯이 계속 연습바둑을 두고 있는데 과연 이게 최종구단한테 통할까요? 예,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내일 최종구단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